채팅 안 보이는데? 아무튼 생일입니다. 생일 케이크 머리띠입니다. 아직 10시밖에 안 됐지만 내일도 리허설이 있는 관계로 네, 좀 일찍 왔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저기 저렇게 저 나야? 언제지 이거? 뭐지 이거? 언제지 저거? 저 의상 입어서 나나요? 뒤에는 다 이제 제 사진들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웨어 이즈 더 케이크 여기 있어요. 이걸 또 준비해 주셨죠. 저희 회사분들이. 해피 슈가 데이. 글씨 좋게 또. 크림 케인 같은데? 케이크. 케이크를 잘안 먹어가지고 생일 아니면 사실 케이크를 먹을 일이 없습니다. 케이크 그라스 고양이의 정수리에 야, 노래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노래 저기다 전달됐습니다. 잘 나올 수 있는 노래가 없나?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저는 리허설 마치고 생일 케이크 불었습니다. 근데 얘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걸 잘라 먹기가 좀 그런데 꼬리만 좀 잘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셉트 준비한다고 이런 간식들 안 먹었거든요. 끝머리만 살짝 잘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여러분들 이제 케이크 좀 드세요. 이거 저 케이크 잘 안 먹어가지고. 자, 가져와서 좀 드세요. 앉아서 최대한 광란의 댄스 댄스를 좀 해주시면 좀 클래퍼 하면서 저 쿠션 아니에요. 저 풍선이에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저희 직원분들이 사놓으셨어요. 풍선입니다. 풍선. 머리를 못 하다. 머리 지금 되게 이상한데 지금? 너무 긴데? 머리? 리허설 하다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보고 싶으시다고요? 이게 보고 싶으시다고요? 모자가 대포 같다고요? 이러면 더 대포 같겠지, 그지? 유니콘 같지 않아요? 뿔 같네. 다음 친구 먼저 해주세요, 그냥. 스킨케어요? 매번 답변 드리지만 저는 스킨케어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로션 하나만 발라요. 생일 똑같으신 분들이 많네요. 우리 다 같이 피아노가 왜 2단이냐고요? 밑에는 스테이지 피아노고 위에는 신디사이저입니다. 이거는 그 친한 뮤지션 형님한테 선물 받은 ASR 엄청 옛날 신디사이저. 무게도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코로나 후기를 알려달라고요? 아프던데 그냥? 감기 같던데. 아프던데. 기침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랑 밤새 12시 넘을 때까지 대화를 하고 싶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저는 또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콘서트 많이 기대해주시고 우리 콘서트장에서 그리고 또